5, 4, 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샌프란시스코 여행 2일차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편집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주요 관광지 타임스탬프를 작성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은 50초 분량으로 편집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 오라클파크 투어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곳은 원정팀의 더그아웃이며 실제 경기가 진행될 때 원정팀 선수단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우측 외야석으로 홈런을 날리면 미션만으로 타구가 떨어지는데 그걸 잡으려고 보트를 탄 채 대기하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라클파크는 MLB 30개 구장 중 가장 아름다운 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라클파크를 보니 몇 년 전 황지균 선수가 이곳에서 데뷔 전 결승 홈런을 쳤었던 경기가 생각나네요. 이제 베이브리지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베이브리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개통된 다리인데 버클리, 오클랜드 등의 도시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금문교보다 훨씬 교통량이 많은 편이며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자랑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베이브리지보다 금문교를 횡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이브리지는 입구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금문교를 건너가는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여행 3일차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베이브리지 앞까지 도착한 후 점심을 먹으러 맛집 탐방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재팬타운 내에 있는 로운버거인데 미국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햄버거였습니다. 미국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먹은 것이 바로 햄버거였는데 그중 제 마음속 1위 햄버거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속이 꽉 찬 햄버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달한 감자튀김을 민트초코 쉐이크에 찍어 먹는 맛도 미국 본토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국 독립기념일을 준비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근처 라파에트 공원으로 갔습니다. 2019년에 촬영된 영상이어서 마스크 착용할 일도 없고 단체로 모여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때가 그립네요.
피어 39에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버스를 탔는데 종착역 정차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나무와 충돌한 후의 모습입니다. 정차 과정에서 충돌한 거여서 버스 기사님도 어이없어하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피어 39에 모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저녁에 있을 불꽃놀이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행은 미국의 독립축제보다 다음 숙소 이동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은 빠르게 피어 39를 훑고 다음 숙소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이며 메모리얼 데이와 함께 대표적인 연방 공휴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꽃놀이를 독립기념일에 즐겨 하는데 밤에 잠자기 힘들 정도로 스토리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2020년 독립기념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쏘아올려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알카트라스 감옥이 보입니다. 영화 알카트라스 탈출, 더 록의 촬영지로 유명한 감옥입니다. 현재는 관광 명소로 남아있는데 당일 예약은 불가하고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와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어 39의 명물, 바다사자 무리를 보러 이동했습니다. 바다사자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울음소리가 크고 선명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여행 2일차를 제작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소살리토와 금문교 중심의 샌프란시스코 여행 3일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